더 낯선은 무슨 뜻일까요? 가정? 파리? 네,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낙서가 있길래 뭐 네, 갑자기 눈에 띄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지금 시계가 없네. 한 오후 3시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집에서 푹 쉬다가 슬슬 나왔습니다. 오후에 나오니까 생각보다 춥지 않네요. 장갑도 안 꼈는데. 그럼 저는 오늘 또 하루를 늦지막히 오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숙면이 보약입니다. 그리고 요새 편집하느라 좀 익숙치 않았는데 이제 약간 좀 패턴이 돼가면서 편집하고 또 좀 덜 피곤합니다. 이런 잘 정도면 살만합니다. 오늘 왠지 이렇게 기분이 좋죠? 네. 아, 저기 산책하는 분들이 많네요. 벌써 날이 많이 풀렸나 봅니다. 아, 오랜만에 동네 여기 명지대학교 앞에 복사집에 왔습니다. 인쇄를 좀 할 서류가 있어가지고요. 네, 복사. 이거 IR 흑백은 뭘로 눌러야 돼요? 흑백은 그냥 개인들 대로 하시면 돼요. 아, 그냥 개인들 하면 돼요? 네. 벌써 그림자가 길어진 오후가 됐네요. 여기는 명지대 앞입니다. 오랜만에 신문을 좀 한번 사야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1면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직 이후에 손으로 그 만드는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스피커. 아이고, 모르고 신문을 집었는데 밑에 하나가 더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뭐 섹션인 줄 알고 그래서 지금 바로 돌려드렸습니다. 아, 방금 그 말씀드렸던 책은 그 쿠르베라는 브랜드로 이제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니라 해직 언론인으로서 스피커를 만드는 네, 그런 예술 뭐 공예 작업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기자에서 공예가로. 네, 그래서 그 책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그 책이 떠올라서 말씀드리고 버스가 왔네요. 네, 낮에 오니 느낌이 다르네요. 어제는 거의 뭐 전쟁터라기보다 요새 나온 영화 레버런트에 가까운 그런 곳이었는데 추워서 네. 여유 있는 시간에 왔습니다. 1월 25일, 2016년 1월 25일. 하나, 둘, 셋.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신촌역에 왔습니다. 일을 지나고 네, 방금 그 피자솔레 갔던 거는 저희 그 피자솔레가 올해 16년째고 가맹점을 이제 청주에 새로
내기 위해서 25살인 청년 한 분이 와서 아까 배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 좀 더 넘게 저희 가게에서 피자 만드는 기본적인 레시피들을 완벽하게 가능하다면 배우고, 그리고 이제 청주에 아마 좀 날씨가 따뜻한 2월 중순 지나서 매장을 이제 오픈할 계획입니다. 네. 피자 가게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한 단계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저의 이제 계획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꾸준히 더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제 가게 일이 너무 추운 데서 일을 많이 했는지 잠깐 눈을 붙였는데 눈 뜨니까 신도림입니다. 짰네요. 네, 아직 여자친구 오려면 시간이 좀 남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커피 안 마시면 되는데 마셔야겠습니다. 귀염 스타일로 해볼까? 자, 짠! 어떻게 불러? 이유지가 왔어요. 저희는 오늘 데이트합니다. 오늘 비디오 블로그는 여기까지 끝!